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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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음식 먹고 제대로 자연강장 챙기고 말았으니 먹성도 업! 에너지도 업! 백만 술나나 백만 술줄 주체 안 되는 힘은 책임 못 집니다. 자연강장 타임! Are you ready? 우리에겐 파워가 필요하다. 맛있고 든든한 고향 음식들 소개할게요. 고향 음식 첫 타자는요, 자연강장! 몸보신 하러 왔습니다. 자연강장 첫 번째 음식은 오리. 오리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 불판을 채워주실 또 우리 사장님을 불러봐야죠. 우리 사장님 불러볼게요. 사장님! 아유 사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굉장히 인상도 서글서글하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익혀주십시오. 네. 와. 익히겠습니다. 예, 쇠고리. 소리. 아, 야채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님, 여기 오리는 좀 약간 좀 특이하다는, 좀 다르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아, 우리 가게는 저 유황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황오리. 그 예전 그 왕들이 먹었다는 그 유황오리. 유황오리는 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아, 불포화 지방산. 예. 살 안 찝니까? 예. 저는 이미 살쪄버려가지고. 오리 기름이 좋다고 해서. 아, 예. 아, 성인병. 성인병. 동맥경화. 동맥경화. 고혈압. 고혈압. 아, 혈관을 그냥 빵빵 뚫어주는구나. 예, 예,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입으로 즐기기 전 눈으로, 귀로 오감 만족. 팍팍! 제가 항상 이 고기를 구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고기 굽는 소리는 지상 최고의, 최대의 오케스트라다. 아, 이런 소리 너무 좋아. 일단 소리도 합격. 살코기는 굉장히 담백하고 기름기도 많아서 닭고기하고는 또 전혀 달라. 이 오리고기는 그 맛 자체가 달아. 단맛이 이렇게 많이 나. 이게 이렇게 좀 익어갈 때쯤 해서 강렬한 비주얼로 우리를 사로잡은 이것은 화끈한 또 양념구이를 와랑와랑 뜨거운 또 불판 위에 또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지상 최고의 오케스트라. 너무 좋아. 부드럽게 들어가는 오리 양념구이. 여기서 쌈 싸먹기 신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거 이렇게 탁 나서 파김치 이렇게 탁 올려서. 우리 또 마지막에 또 뭘 해야 돼요? 밥을 볶아야겠죠. 볶음밥. 볶음밥 헌터가 간다. 저만 잘 따라오세요. 심혈을 기울인 볶음밥이 점점 완성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따라 더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 보내는 하트, 저의 사랑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볶음밥의 마성에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와, 지금 열이, 아, 땀이 지금 지금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지금 땀이 쏟아져. 정말 보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왕이 먹었다는 유황오리! 오늘만큼은 내가 왕이야! 고향 음식 그 두 번째 장소, 바다의 산삼 전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복의 맛있는 변신. 이곳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전복이 비싸다라는 편견을 좀 깨주고요.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 바로 옆에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셔요. 거기서 뚱 떼와가지고 여기다가 퐁당.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개우젓. 전복은 개우젓 안 먹으면 먹은 게 아니죠. 전복의 내장을 가지고 젓갈을 만든 건데 개우젓을 매일 담그신대요. 사장님 너무 부지런해. 저는 보통 이렇게 오면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밥 한 공기를 시켜요. 개우젓은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래서 탁 넣어서 탁 비벼가지고 이 색감 봐. 저는 이 개우젓 너무 좋아. 이 바다 향이 나는 이 개우젓에 탁 쏘는 이 청양고추 잔뜩 썰어놔가지고 이 구수함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냥.
굉장히 구수합니다. 젓갈이 구수해. 이런 전복 무침 보셨나요? 썰지 않고 통으로 무치는 통 큰 스케일의 감탄.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하는 집이야. 무침 잘하는 데 있잖아. 무침 잘하는 집. 무침 잘하는 집이 진짜 잘하는 집이에요. 바로 소면이 생각나는 그런 맛이네. 소면이. 제가 또 개우밥을 남겨놨잖아요. 이 이유는? 응? 여러분, 제가 뭐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까? 이 맛을 구수한 밥 위에 매콤달콤 새콤한 양념에 싹 같이 먹는 이 맛. 세상의 모든 맛을 가진 맛인데요. 전복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하게, 따뜻하고 푸짐하게 전복의 맛과 영양을 담아낸 한상. 이 느낌. 전복이 와, 굉장히 푸짐합니다. 밑에 개우도 이렇게 좀 있고. 오, 참아. 와우. 국물. 굉장히 깔끔하고 구수합니다. 순수한 전복뚝배기라고 해야 될까? 맑아. 맑은 탕. 전복도 굉장히 큼지막해가지고 전복은 수저로. 굉장히 이렇게 기름 오른 통통한 제철 전복. 제주 서쪽에서 만나는 전복 파라다이스. 고향 음식 세 번째. 빠지면 섭섭하죠. 기다렸다 이 녀석. 장어. 장어. 장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네,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뜨거. 아이고 뭐야.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깜짝.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오, 제주도의 대스타 김성홍. 김성홍. 우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아는 집이라 도와주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야 역시 대스타는 다르네. 선배님이 제주도의 먹방의 원조시래요. 예전에는 뭐 맹활약을 했다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네. 옛날에 그 먹방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 제주도 식당의 거의 대다수가 제 이름으로 현수막을. 이야 우리 집에 김성공 왔다 갔다. 자 네. 그나저나 이제 이걸 먹어보면 되는 거죠? 네네. 장어 맛은 지금 이렇다. 한번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식었어요. 근데 식었는데도 맛있어요. 근데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못 먹기. 근데 여기는 좀 식어도 잡내나 이런 걸 다 잡았네요. 맞네. 냄새 전혀 없어요. 아 역시. 아 우리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소스에 정말 기술이 전 지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제가 딱 먹으면 느껴지거든요. 이 소스를 숙성시킬 때 스덴통에서 해서 스덴. 그 플라스틱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요. 플라스틱 김치통이 아닌. 네, 스덴통에서 저온 숙성 곳에 최소한 일주일 있다가 나온 것이다. 스덴통에 판다. 네. 이 구이도 구이지만 네네. 장어탕도 이거 좋군요. 아, 장어탕. 네. 아, 걸쭉하니.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몸 약한 사람들이 이걸 좀 먹으세요. 네. 아, 요즘 좀 허약해. 아, 예, 예, 예. 아, 자, 자, 먹고 가고 나. 예, 예. 화이팅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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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요.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배님의 먹방의 배움을 하사받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와랑와랑 먹어보겠습니다. 장어구이! 그냥 먹으면 또 섭섭하죠. 장어구이 짝꿍들을 사이좋게 모아 한 입에 쏙! 한눈에 봐도 진국! 장어탕! 얼른 들어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유, 입안에 쫙쫙 달라붙네. 이런 느낌의 국물 알죠? 쫙쫙 그냥 땡기는 느낌은 밥을 말아야 된다. 퉁 말해. 퉁. 쫙 말아가지고. 아, 그래요? 딱 먹으니까 이미 불끈불끈 나고 열이 지금 발바닥부터 그냥 머리끝까지 쫙 나. 고향 최고. 장어, 힘의 상징,
장어! 장어 먹고 힘내세요! 건강의 소중함이 절실한 요즘 오늘 소개된 보양 음식 트리오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봐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